유치한 사람이 하나 있거든요. 우연한 기회로 엄청난 초능력을 갖게 됩니다. 아니 근데 뭐 내 마술이 돈이 될래나? 슬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이 유쾌하게 찍었던 것 같아요. 72kg인데 12kg 정도를 막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. 평범한 흔히 볼 수 있는 아빠. 코미디 연기에 대한 어떤 직관 같은 것들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다. 이번 테이블 청양고추 치킨. 하루 아침에 삶의 터전을 다 잃게 되는 그런 역할이 되는데요. 그 아버지가 계속 신경 쓰이고 왜 이렇게 내 일을 자꾸 귀찮게 하는 걸까?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아빠까지 이래요? 일상적인 연기를 정말 한번 제대로 해볼 수 있겠구나. 어떤 대사를 치면 재밌을까? 순간순간에 애드리브도 많이 만들어냈었고. 야 이 양반아! 이 양반아? 어디서 시작이야? 빈룸이라고 하는 캐릭터를 소화할 수 있는 다른 배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춤 옷 같은 캐릭터가 아닌가. 인사드리겠습니다. 저... 아, 네, 저... 안녕하세요. 저는 그 정의사회를 위한 변호사... 젊은 청년 변호사예요. 열정적으로 발벗고 도와주는 그런 캐릭터입니다. 같이 가요. 제가 차 빼는 것도 봐드려야죠. 아니에요. 같이 가요. 인간적인 면이 강하다.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는 거예요.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? 뭐. 항상 배낭을 메고 다니고 조금 다른 어린 변호사의 모습이 있어서 이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. 하나, 둘, 셋! 하나, 둘, 셋! 나쁜 사람이죠 그냥. 선봉하듯이 괴롭히고 눈이나 에어컨을 좀 더 곤란한 상황으로 만들 수 없을까? 이 아저씨가 이렇게 어리니까 우리에게 같이 올라왔잖아 이렇게! 그 독특한 악당이 나올 수도 있겠다. 홍상훈님 오십니다. 피도 눈물도 없는 대기업 상무고요. 석환과 루미를 위협하는 인물입니다. 나쁜 거 너무 하고 싶다고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. 그 사람 없으면 거기 처리하는데 얼마나 걸려요? 상큼 발랄하면서 광적인 이미지. 뭐 아주 뭐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만족을 합니다.